가수 심상명, 싱어송라이터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입니다. 2019년까지만 해도 매일 오를 무대가 있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무대에 오르기도 힘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. 무대가 한 100이었, 숫자가 100이었다면 한 10, 20으로 이렇게 좀 많이 줄은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음악하시는 뮤지션 분들도 이렇게 음악을 지금 잠깐 휴식하시거나 관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설 무대가 줄었다고 해서 뮤지션들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. 곡을 쓰거나 녹음을 하면서 무대에 오를 그날을 기다립니다. 운 좋게 섭외가 들어오면 연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염병 확산으로 예정됐던 무대가 취소라도 되면 연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대구 남구의회는 공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연습분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다른 구군의회로의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예술인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지원 내에서 그 취약했던 그 자체가 극명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술인의 어떤 지형이나 예술인들의 어떤 조건이나 같은 데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갑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청춘 마이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15개 주간단체가 다양한 공연을 열게 되는데 뮤지션 457개 팀에게 공연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